오창석 시사평론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부산남자 오창석입니다. 네. 한규환 미래통합당 부대변인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아, 이번에 또 부대변인 맡았어요. 네네. 저 개인적으로 이제 그만둔다 해서 같이 밥도 먹고 뭐 했는 것같은데 네. 어떻게 김종인 위원장이 찍은 겁니까? 근데 뭐 아무래도 임명권자 자체는 비대위원장님이신데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40대 경제 전문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회사가 재신된 걸로 제 스스로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너무 크게 웃었네요. 예. 명당입니다. 예. 신임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제 스스로 그냥 혼자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이제 오래 되셨는데 이제 앞에 부자 이제 슬쩍 뗄 때도 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잘하다 보면 뭐 네.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네. 네. 자 오늘의 게스트입니다. 신지의 젠더 폴리틱스 연구소장 자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신지혜 소장은 사실 녹색당 공동운영위원장으로 이름을 많이 알리셨는데 녹색당 얘기를 제 앞에서 꺼내시다니. 아, 네. 아니, 저는 그냥 이력을 말씀드리는 것 뿐입니다. 네. 아, 깜짝 놀랐네요. 너무 전생을 하셔가지고. 녹색당 녹자도 그렇게 싫습니다. 네. 제가 녹색 옷을 버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반대 회색 옷이 거든요. 아, 네. 네, 제가 회색 옷, 까만색 옷. 네. 무정부주의자로 태어납니다. 네. 네. 한동안 살림욕도 안 하신다고. 예. 네. 자, 올해 초 탈당을 하셨습니다. 무소속으로 총선에 출마하셨다가 안타깝게도 낙선하셨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여기 라인이 낙선 경험 있으신 분들 다 앉아계세요. 정치 토크 얘기할 거면 네. 어디에다가 포스터 한번 벽보 한번 붙이고 나와봐야 된다. 네. 벽보 안 붙여봤으면 정치 얘기할 수 없다. 아, 떨어지든 붙든 일단 한번 나가봐야 된다. 아니, 경험이 중요하죠. 선관위 인증 벽보가 있어야 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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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례표 이렇게 안 됩니다. 이래 나갔다가. 네. 네. 네.